캐나다에서 신청하시거나 한국에서 신청하시거나 이민의 카테고리는 같습니다. 취업을 통한 이민이 있으시고요. 투자를 통한 이민이 있습니다. 그리고 취업 비자의 경우 캐나다에서 진행하실 때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경우는 빠른 수속이 가능합니다. TN 비자라는 빠른 수속이 가능하시고요. 현재 H1B라는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의 경우 한국인과 캐나디언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. 그리고 E2 비자라는 사업 비자를 통해서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오래 걸리는 미국, 어려운 미국 이민이 아니라 실제로는 영주권의 경우 3개월 정도의 심사기간, 그리고 다른 비자의 경우는 한 달 전후의 수속기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요. 실제로 어렵지 않은 수속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.